무신사에서 샀고 우먼스 텐셀 실키 롱 슬리브 티셔츠.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추천을 드리냐면 촉감이 이게 무슨 풍기인견도 아닌데 시원하고 사각사각거려요. 얘는 적당히 파임이 있어서 회사 출근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 비침은 한 이 정도 되는데 무난한 비침입니다. 빨아가지고 그냥 말려서 바로 가져온 건데 위에 지금 이렇게 펴져 있죠. 이 아래에 우글거리는 부분들이 입다 보면은 펴져요. 그래서 따로 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짜잔 한 개 더 샀습니다. 이거를 제가 너무 잘 입게 되는 거예요. 어디 나갈 때만 되면 이거 팀다림이 아니어도 탁 펴지는 그런 소재거든요. 그래서 아, 하나 더 사놔야겠다 싶어가지고 요즘에 루즈핀 유행하잖아요. 기본티를 많이 사도 너무 이게 펑퍼짐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펑퍼짐하지 않고 너무 루즈하지도 않고 이런 어깨 부분이 살짝 이렇게 어깨로 처지게 내려와 있어서 핏감이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기본티의 정석. 기본티 살 때마다 실패하셨던 분들은 한번 빨면 우그러들고 아니면 핏이 안 예쁘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사보십시오. 여러분, 택배가 왔습니다. 어디서 왔냐면 에르보리앙 코리안 스킨 테라피. 이 비비크림이 그렇게 좋대요. 근데 택배에 왜 이 모양이니? 어디서 노비 생활을 하다 왔니? 포장이 이렇게 편하게 돼 있어요. 열어봅시다. 에르보리앙 재활용할 때 박스 테이프 다 뜯어서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 사용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든 건가? 제가 뭘 샀냐면요.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샘플 안 주면은 교환 및 반품 안 준다고. 한경의 무해한 재질이래요. 친환경 제품.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뭘 샀냐면요. 샘플도 왔다. 무슨 샘플이지? 아, 비비크림 샘플? 아무튼 그래서 제가 뭘 샀냐면요. 이렇게 재생지에다가 포장해주는 거 너무 좋아요. 에르보리앙 비비크림을 샀습니다. 15ml랑 45ml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격이 45ml로 쓰는 게 제일 저렴하더라고요. 지금 저기서 들리는 소음은 씻기 세척기 이모님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소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누드 색상을 샀습니다. 이게 어디 거더라? 녹시땅이랑 한국 회사랑 같이 협업해서 만든 브랜드라고 알고 있어요. 이 비비크림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피부 트러블 많이 나고 예민하고 저처럼 가렵고 따갑고 이런 피부인 사람들이 파운데이션이랑 섞어서 쓰기에 그렇게 좋대요. 혜림쌤이라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거를 그렇게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싸지는 않았거든요. 저렴이는 아니에요. 성분이 괜찮고, 그리고 우둘두둘 올라오는 좁쌀여드름 이런 것도 안 올라오고, 그렇다고 해서 사봤습니다. 저는 사용하기도 전에 감이 옵니다. 내가 이거를 주구장창 쓸 거라는 감이 옵니다. 색상이 한 22호? 엄청 보들보들보들하고 촉촉한? 아직까지 그렇게 다른 비비랑 큰 차이점은 모르겠는 그런 비비? 근데 이게 비비인데도 커버력이 좋네요. 그리고
특유의 그 비비크림 잿빛이 없어요. 여기가 바른 쪽, 여기가 안 바른 쪽. 이쪽에 혈관 이런 거, 이런 울긋불긋한 거 이런 거다 가려졌죠? 아, 그리고 이게 싹 스며드네. 조금 더 써보고 후기 다시 남길게요. 그리고 샘플 좋아, 너무 좋아. 여기 프랑스 세포라가 인정하는 화제의 브랜드래요. 나도 프랑스 세포라 갔었는데 이거 못 봤는데. 에르보리앙은 아시아의 허브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 사실 코렉터 이런 걸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귀찮아서. 근데 확실히 코렉터를 쓰면은 붉은기 홍조나 기미나 이런 게잘 가려지긴 하죠. 비비도 있고 CC도 있고 프라이머도 있고 그런데 이 CC는 하이라이터 약간 그런 질감인 것 같고 누드 색깔 여기 가격 있다 45ml에 4만 원. 근데 저는 아마 이거 무슨 찜 쿠폰인가 무슨 쿠폰인가 써가지고 4만 원 안 되게 샀던 것 같아요. 토탈케어 비비크림 이거 엄마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자외선 차단도 된다 그러는 거 보니까. 저희 엄마는 크리니크 살색 선크림 아시죠? 녹색 케이스에 그거만 한 10년째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여행 가실 때 면세점에서 그거를 몇 박스를 사오셔서 주구장창 그거만 바르세요. 저희 엄마는 뭐에 꽂히면은 주구장창 그것만 합니다. 어릴 때는요, 엄마가 제크, 그 과자 아시죠? 제크에 꽂힌 거예요. 그거를 마트 갈 때마다 한 10박스씩 사와가지고 주구장창 제크를 먹고, 그리고 제크를 먹으려고 제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건 엄마 거라고. 아무튼 엄마 사주면 이거 좋아할 것 같아요. 꼭 그러잖아요. 엄마들은 꼭, 응, 그런다? 뭐 이렇게 사다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투덜거려. 뭐 이거는 그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왜 자꾸 이렇게 친구들이랑 엄마 얘기를 하다 보면 엄마 욕을 하게 되지? 근데 엄마들도 엄마 친구들끼리 모여갖고 얘기하다 보면 다 자식 욕하고 있던데 뭐. 엄마한테 일단 이 샘플이 어떤지 써보려고 한 다음에 좋다고 하면은 이거 정품 사드려야겠어요. 아, 이게 색상이. 클레어 색상도 써보라고 클레어 색상 하나, 누드 색상 하나 이렇게 주셨네요. 이거 봐요. 그새 말하는 동안에 싹 스며들었어. 어머나. 아, 이게 너무 좋은 게내 얼굴색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아, 근데 이게 얼굴 밝으신 분들이 쓰기에는 너무 어둡겠다. 그런 분들은 클레어 써야 되고, 제가 볼때 이거는 제 피부톤에 맞는 거 보니까 21호에서 23호 중간, 그 중간 사이에 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밝은 파운데이션이랑 섞어서 쓰면 되니까. 그럼 끝!여러분, 택배가 왔습니다. 작은 것도 왔고요. 자라에서도 왔고요. 이번에 산 거는 썰어 담은 막김치. 이건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무김치. 요거는 총각김치. 이렇게 종갓집 김치가 왔습니다. 그다음은 자라. 따당. 운동화인데, 운동화가 아니라 구두인데요. 남자 구두인데, 아래는 운동화 창이에요. 끈을 두 가지 주는데요. 까만 끈, 운동화 끈처럼 이렇게 노란 끈. 이 구두가 안쪽에 이 말랑말랑한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짜 라텍스? 뛰어다니고 놀때 편할 것 같아서 사줬습니다. 이 조그만 것도 뭔지 열어볼게요. 닥터자르트에서 나온 선크림인데요. 이게 화장을 할때 약간 톤업이 돼서 이거 하나만 바르고 그 위에 뭐 파우더 조금 바르고 이렇게 나가면은 찰떡이라길래 사봤습니다.
프라이머라고 빨간색으로 통하고 써있잖아요. SPF 50+, PA++++++ 이거 바르고 위에 화장을 했을 경우에 파운데이션을 발랐을 경우에도 안 밀린다고 유명하더라고요. 제가 얼굴이 민감해서 유기자차를 바르면 얼굴에 뭐가 왕녀드름 같은 게 엄청 나거든요. 혼합된 혼합자차를 바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무기자차를 바르면은 뭐가 그래도 덜 나더라고요. 그래도 뭐가 나긴 해요. 저는 늘 항상. 생각보다 그렇게 막 톤업이 되고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끈적이지 않고 프라이머 같은 느낌이에요. 프라이머인데 약간 더 크리미한 프라이머. 지금 한 1분? 2분? 정도 지났는데 오! 이게 약간 보들보들 이런 느낌? 근데 얼굴에 발라보고 어떤지 나중에 다른 브이로그에서 말씀드릴게요. I'm so in love with you. You just hug me and give me warmth. The good took away your pain and you let me feel so safe. So in love with you, you just hug me and give me warmth. The good took away your pain and you let me feel so safe and peacefully calm. Dark runaway season cold again. So in love with you, you just hug me and give me warmth. The good took away your pain and you let me feel so safe and peacefully calm. Dark runaway season cold. I can't wait.
blue it all I see. The